녹색정의당은 김종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인천 부평을에 출마한 김웅호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김준호 상임대표는 제주를 찾아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이 광주 광산갑을 찾아 이낙연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정부 심판은 물론 비례정당이 위선적이라며 거대 여야도 겨냥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후보 지원에 나섰는데 화성 을에 출마한 공영훈 민주당 후보가 현대차 시절 언론을 압박해 허위 보도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호남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두 대표는 심판할 것은 정부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범죄자 연대는 스스로 자백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